안녕하세요. 계속 들리는 영어의 릴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옷에 관련한 다양한 단어들을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열심히 보고 따라하시면 위에 있는 많은 단어들을 읽고 나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하실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크게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사실은요, 이게 물론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 내가 보고 읽는 거다. 말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읽을게요. 자, D니까 D 아니 R이니까 그렇죠. R. 자, 이게 합쳐져서 줄 이렇게 되는데,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DR은요, 조금 특이하게, 들보다는 약간 뒤에서 주 발음에 가깝게, 내면 조금 더 영어 낫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줄, 그쵸? D급과 지읒의 중간 지점, 그죠? 두 개가 왔으니까 조금 더 거세게, 그죠? 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dress 한번 더. dress 우리 흔히 드레스 많이 아시죠? 웨딩 드레스 아시잖아요? 네. 우리 그 드레스 하면 약간 우리나라 말의 어감에서는 조금 뭔가 이렇게 화려한 그런 정말 드레스를 생각을 하시는데, 영어에서는 원피스. 우리가 흔히 그냥 일상적으로 입는 원피스도 dress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one piece라는 말을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실제 영어에서 원피스를 나타낼 때는 one piece라는 말보다는 dress라고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세번 읽어보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dress. I'm wearing my dress. 그쵸? dress 잊지 마세요. 원피스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이거 아시죠? 하고 IR은요? 그렇죠.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쵸? 뒤에 왔으니까 들리나 말라. 그렇죠.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합쳐서 읽어볼게요. skirt. 자, 약간 여기 크가요. 약간 끄와 어느 그 중간 사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skirt. 이렇게 읽어주시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뜻은 뭘까요? skirt. 우리 들어보셨죠? 스커트. 뭐죠? 그렇죠. 치마입니다. 이렇게 치마. 예쁜 치마. 자, 우리 세번 읽으면서 외워볼게요. 자, 입 크게 준비하시고. 자, 세번 갈게요. skirt. 잘 읽으셨어요. 치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외우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같이 볼게요. BL이니까요. 이거 이중저음이죠? 우리 bull. 좋아요. b. 아시죠? 입술과 입술. bull. 요거 자체가 bull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써놨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었어요. L이 나올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왜요? 그렇죠. 두번 발음이 되니까. 여기서 아우 아우인데 이 L이 bull에서 한번 발음이 되고, 또 여기서 loud로 해서 두번 발음이 된다. 그죠? L 복사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bull loud bull 아우가 아니라 bull loud bull loud bull loud 이렇게 되는 겁니다. L이 두번 하고 그쵸. 마지막에 이렇게. 거의 발음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합칠게요. blouse. 그렇죠. 우리 아시죠? 블라우스. 우리 특히 여자분들은 자주 입으실 거예요. 블라우스. 그죠? 블라우스. 블라우스. 이렇게 약간 여성스러운 블라우스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세번 읽으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옷을 입었을 때, 블라우스 이렇게 직접 영어 단어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블라우스 하지 마시고요. 블라우스 이렇게 영어로. 자, 세번 가면서 외우겠습니다. 블라우스. I'm wearing my blouse. 그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요것도 아마 발음 들으시면 이거구나. 비슷해서 아실 거예요. R 합쳐서 car. car. 그쵸? 아시죠? 이거 car. 자, 여기까지는 car예요. the e. cardi. cardi. 그쵸? 잘 읽으셨어요? g니까 g, a, n 합쳐서 gun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읽을게요. card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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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가디건 어디 갔어? 가디건. 그쵸? 네, 맞아요.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카디건. 카디건. 그렇죠. 가디건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가을이나 겨울 되면, 좀 추워서 이렇게 같이 입죠? 예, 그래서 카디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세번 읽으면서 외워볼게요. 카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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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으셨어요. 앞으로, where's my cardigan? 내 가디건 어디 갔지? 그죠? 이렇게 cardigan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직접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영어 단어 계속 활용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아시겠죠? 언어니까요. 자, 요것도 아마 들으시면 바로 알 겁니다. 수어, 수어, 수어. 아시죠? 에, 트, 자, 수. Wetter 입니다. 우리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이 T가요, 그쵸? 영국 영어에서는 T를 살려주고, 미국에서는, R로 부드럽게, 연결해준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sweater. 이렇게 읽으시면 약간 영국 발음에 가깝고요. 내가 미국 사람처럼 좀 부드럽게 읽고 싶다. 그러면, sweater. sweater 이렇게 약간 R로 바꿔서 읽어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원하시는 대로 sweater 이렇게 영국 사람처럼 탁 끊어서 읽어주면 영국 발음이 되고요. sweater sweater 부드럽게 미국 사람처럼 읽어주셔도 돼요. 이거는 뭐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sweater. 자, 우리는 미국 발음에 좀 가깝게 읽어볼게요. 우리 스웨터죠? 겨울에 이렇게 입는 따뜻한 스웨터. 자, 우리 그러면 세번 읽으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입 준비하세요. 자, sweater, sweater, sweater. 그렇죠, sweater.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옷에 관련한 단어들은 실제로 영어 발음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단어를 외울 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SH니까요. 슈슈슈슈 발음 나는 거 아시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하고 IR이니까 너무 많이 나오죠? 그쵸? ert 하니까 합칠게요. 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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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우리나라 말로 그렇죠. 우리 보통 셔츠라고 하죠? 아까 블라우스는 좀 여성스럽게 이렇게 아시죠? 차이. 네. 셔츠는 이렇게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입어요. 셔츠 하면 약간 이렇게 탁 요런 느낌 아시죠?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어요. 자, 요렇게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세번 읽으면서 외울게요. 크게. shirt, shirt, shirt. where is my shirt? 나의 셔츠 어디 갔지? 이렇게 아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매일 입으시는 분들도 많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피는 p, e, n, pan.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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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입니다. 합칠게요. pants, pants, pants. 자, 긴 바지입니다. 우리 pants. 요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요거겠죠? pants. 좋아요. pants. 긴 바지.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세번 외우면서, 읽으면서 외울게요. pants, pants, pants. 잘 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요것도 우리 한국말이랑 거의 비슷해서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J니까 J, E, K, Jack, Jack, It. 그래서 합쳐서 Jacket, Jacket. 약간 이거 재킷이라고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재킷이죠. 근데 약간 J, J니까 Jacket. 요렇게 쓰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죠? Jacket. 자켓입니다. 아시죠? 자켓. 자, 그렇다면 우리 세번 읽으면서
외울게요. jacket, jacket, jacket. 그렇죠. 이제 자켓 입을 계절이 오면 oh my jacket 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옷 정리하다가 oh jacket 그죠? 활용하십시오. 자, 그 다음 갈게요. R이니까 을, A 그죠? 우리 이중 모음의 대표 주자죠. A 네 합치면요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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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 잘 읽으셨어요. rain 뭐죠? 그쵸? 하늘에서 내리는 비 맞아요. 자, 그 다음 갈게요. coat 합치면 coat, rain coat. 우리 코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자, 비가는 비 코트 뭘까요? 느낌 오시죠? 비 오는 날 입는 우비, 그죠? rain coat, rain coat, rain coat. 그죠? T는 거의 들릴랑 말랑 끝에 왔으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요거 우비 세번 읽으면서 외워볼게요. rain coat, rain coat. raincoat 잘 읽으셨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 요거 sweat 합칠게요. sweat, sweat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weat 그죠? sweat, sweat 하면 뭐죠? 원래 sweat 하면 땀을 흘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땀 보통 언제 흘리죠? 사우나 갔을 때? 네, 그죠?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자, 힌트 드렸습니다. 스, 우, 트. 이게 모음 앞에 S가 왔으니까, 그렇죠. 거세지죠? 그래서, 스가 아니라, 쓰가 된 겁니다. 모음 앞이니까, 모음 뭐죠? A, E, I, O, U. 잊지 마세요. 자, U 앞에, 모음 앞에 왔으니까, 스, 트가 되는 거죠. 원래, 스, 트 하면, 의상, 입다, 어울리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보통은 suit 하면 딱 입는 거죠. 그럼 땀복. 우리나라 말로 굳이 직역을 하자면 땀복이에요. 우리 의상 할때복 쓰죠? 땀복이 뭘까요? 땀복.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땀 흘리죠? 그렇죠. 운동할 때. 그래서 운동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운동복. 자, 그럼 세번 읽으면서 같이 외워볼게요. sweat suit. sweat suit, sweat suit. 그렇죠. 운동복입니다. 여러분, 운동복, sweat suit.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단어라서 꼭 갖고 왔습니다. I, hi, hi, hi. 그죠? hike, ing. 자, 여기까지. 여기는 장모음, 여기는 단모음이죠? 그죠? 그래서, hi, 같은 I지만 여기는 E 발음이 나고 얘는 I 발음이 난다는 거 장모음, 단모음 잊지 마세요. Hiking 합칠게요. Hiking. 우리 Hiking 뭐죠? 그쵸? 등산이죠. 등산. 자, 벌써 나왔어요. 등산. Cool, cool, cool. 자, L이니까 한번더 가죠. 그죠? Close가 됩니다. 아시겠죠? Close. 원래는 the가 되는데 여기 뒤에 s가 오니까 합쳐지면서 close, close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close. 자, hiking close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close 하면 보통 옷이라는 걸 통칭하는 거니까 그렇죠. 등산복이 됩니다. 여러분, hiking close. 요즘 등산복 많이 입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hiking close, hiking close.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세번 읽으면서 외울게요. 자, 입 크게 준비하시고. Hiking clothes. 한번 더. Hiking clothes. 마지막. Hiking clothes. 잘 읽으셨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GL입니다. Go, go, go. L이 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go. 하고, 한번더 발음 되죠? 그렇죠. L, of, z니까. love, love, 그쵸? L이니까 여기 두번 왔다는 거 기억하시고, gloves,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왜 붙었을까요? 그쵸? 아마 두 개겠죠? 네. 그래서, gloves, 이렇게 하면 됩니다. gl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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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gloves,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요. 연이어서 이어지니까, gloves, gloves.
gloves, gloves, 그죠? 장갑입니다. 양쪽이죠? 양쪽입니다. 그래서 gloves, gloves,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번 읽으면서 외울게요, 여러분. gloves, 이렇게 손짓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장갑 끼는 것처럼 gloves, gloves,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gloves, gloves, gloves. 좋아요.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요, 일부러 두개 한꺼번에 갖고 왔어요. 자, 읽어볼게요. 앞에 거부터 at 합쳐서 hat. 어렵지 않죠? at, hat, hat, hat. 잘 읽으셨어요. hat. cap 합쳐서 cap. hat, cap.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모자입니다. 근데 모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어에서. hat. 요런 모자입니다. 이렇게 챙 이렇게 있는 여성스러운 모자. 자, cap은요? 그렇죠. 이렇게 챙이 있는 모자. 그래서 cap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모자는 모자인데 종류에 따라서 단어가 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볼게요. hat, cap.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고요. 자, 제가 요걸 안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세 번씩 읽어볼게요. hat, hat, hat. 그 다음에 세번 갈게요. cap, cap, cap. 그렇죠. 잘 읽으셨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swa, swa, swim. 합쳐서 swim. 우리 swim 하면 눈치채셔야 되는데 swim 뭐죠? 그렇죠. swim 하면요, 수영입니다. 아, 훌륭합니다. 수영하다라는 거니까 swimming 하면 swimming. swimming 하면 수영하다라는 뜻이겠죠. 수영이겠죠, 수영. swimming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wimming, suit. 아까 우리가 했는데 뭐죠? 그렇죠. sweat suit. 운동복에서 했었죠. suit 하면 그냥 통칭하는 거예요. 뭐복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복 뭐 이런 식으로, 한복 이런 식으로 옷이라는 걸 통칭하듯이 suit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입는 거다? 그렇죠. 수영할 때 입는 거.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wimming suit. 한번 더. swimming suit. 잘 읽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세번 읽으면서 외울게요. swimming suit. swimming suit. swimming suit. 그죠? 이렇게. 수영복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많이 나오죠, 요거. sh. 그쵸? or, ts. 그렇죠. 자, 이 ts도요,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거 합쳐져서 이게 연이어지면서 ts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shorts. shorts. 우리 short 하면 무슨 뜻이죠? short. long의 반대말인데, 우리 long 다리, short 다리. 그죠? 죄송해요. 재미없죠? 자, 재밌으라고 한건 아니고, 우리 여러분이, 익숙하니까. 그죠? long 하면 긴 거고, short 하면, 그렇죠, 짧은 거예요. 근데 옷에서 짧은 건 뭘까요? 특히, 그렇죠, 반바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긴바지는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앞에서 했어요. 긴바지. 에. pants. 그죠? 우리 긴바지는 pants였다면, 반바지는 shorts.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특히, 바지가 한 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가 다, 다리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개를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S가 붙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 개를 나타내는 복수죠? 복수. 복수할 거야. 이거 아니고요. 단수, 복수. 하나일 때, 여러 개일 때. 여러 개. 우리가 보통 팬츠에도 요렇게 두 개잖아요, 다리가. 길이가 안 맞아. 그죠? 자, 마찬가지. 반바지도. 그렇죠. 여기 허벅지가 두 개니까 이렇게 S 붙는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렇다면 세번 읽으면서 외울게요. shorts, shorts, shorts. 잘 읽으셨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마찬가지. 자, 여기 보시면 S니까 S, 아크, S인데요. 자, 여기 모음 앞에 S가 왔으니까 S가 아니라 S가 되죠. 그죠? 모음 앞에 S는 거세진다. 자, 그러면 socks, socks.
Socks. 여기 뒤에 S가 붙은 것 같네? 눈치채셔야 돼요. 자, 우리 몸에 두개 있는 데가 어디더라? 여러 군데인데, 그렇죠. 양말입니다. 양말. Socks. Socks.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양말입니다. 보통 두쪽 같이 신죠? 보통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세번 읽으면서 외우겠습니다. S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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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으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영어 단어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는요, 우리 테스트 할게요. 내가 얼만큼 외웠는지. 자, 100점 맞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 처음부터 다 되면 영어가 누구에게나 쉽겠죠. 그죠? 물론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활용을 해주셔야 외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시작해볼게요. 원피스, 영어로 뭐였죠? 그렇죠. dress. dress. 자, 치마는요? 스커트. 좋아요. 블라우스. 블라우스. 똑같았죠? 가디건. 카디건. 그렇죠. 거의 비슷했어요. 셔츠. 셔츠. 똑같았죠? 스웨터. 스웨터. 영국 발음으로 스웨터. 자, 긴 바지는요? 팬츠. 좋아요. 자켓은요? 자켓. 우비는요? 레인코트. 그렇죠? 운동복은요? 땀땀땀. 스웻슈트. 등산복은요? 하이킹 클로즈. 좋아요. 장갑은요? 글러브스. 좋아요. 수영복은요? 스위밍 슈트. 모자는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챙 있는 거? 핫. 챙 없는 거? 아, 챙이 아니죠.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챙은 둘다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 hat. 그리고 이렇게 챙 있는 거. cap. 그렇죠. 반바지는요? shorts. 양말은요? 다 같습니다. socks.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해봤고요. 내가 아직, 요거 잘못 외우겠다. 괜찮아요. 여러 번 보면서 반복해서 외우시고요. 특히, 생활에서 꼭 활용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양말을 직접 신으면서, socks. 그죠? 내가 입으면서 blouse. 내가 입으면서 dress.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가장 아마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영어 단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